고대녀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연대녀는 6평 때 버팔로라는 랩으로 일단 찢었어. 그 추억은 찢었어. 고대녀 그 친구는 내가 베트남어의 신이야. 그 베트남어 등급 다 봤어요? 1등급이 되게 많죠. 만점도 받은 적 있었고 수능 때. 진짜오 까반. 다시 만나서 반가워. 맞나? 제가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원할 때, 그러니까 그 양재역에서 수서역으로 이제 바로 와가지고 3호선 탈 때는 늘 베트남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왜냐면 베트남어를 잘 봐야 사프타임에 법과정치 어렵게 나서 털리면 이제 대체리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어를 외우다가 이누야 자 요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이제 같은 재수하고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언제부터 저를 유심히 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친구랑 이제 수능 10일 전인가?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친구 집 1원이었거든. 내가 수석이 한정거장이야. 그래가지고 1원까지 갈 때 그 대화를 10일간 이렇게 이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정시 상담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이렇게 쓰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주말에 양재대성 이렇게 건너편에 지금도 순대국밥 되게 유명한 집 있어요. 주말에 자습 나고 혼자 순대국밥을 맨날 먹었어. 친구를 그렇게 사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이 순대국밥을 먹자 하더라고. 그래서 순대국밥을 같이 플렉스를 하면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수능 이제 일주일 전에 11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대종반에서 모의고사 개오지가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씩이잖아. 일주일 전에 산책을 하지. 산책을 걷다가 오늘 시험 어땠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대성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수능 끝나고 뭐 할래 하다가 이제 친구끼리 한번 우리 클럽을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클럽을 가보자고. 이제 나이가 이제 되면은 나이가 이미 됐죠. 그러니까 재수니까 성인이잖아. 클럽을 가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여사친 남사친 이제 클럽을 가면은 약간 조금 이제 남사친이 이렇게 회방 놓는 남자들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이렇게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친구로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 남자친구인 척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제 친구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갑자기 우는 거야. 갑자기 크라잉 해버리니까 이제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란 말이 거슬린다 이거야. 나는 왜 친구를 자꾸 선을 긋냐 이거야. 여기서 막 약간 여기서 이제 미안하다 사랑하다 약간 소지적 포스 나오면서 딱 손을 잡고 안아줬죠. 아니 편집입니다. 이거 다 편집될 거 어차피. 완전 대놓고 이제 손을 잡고 그 한 바퀴 걸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막 술기운이 나왔나 봐. 술도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좋아했었던 그런 말을 꺼내면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 전에 플렉스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재수 수능이 끝납니다. 그때 수능이 굉장히 물수능이었어요. 수학하고 특히 영어가 너무 물이었어. 1등컷이 96, 98이었으니까 국어로 결정되는, 국어 빼고 다시 왔는데 제가 국어를 1컷을 맞아버립니다. 국어를 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국어를 1컷을 맞으면서 저는 또 울게 됩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수 때는 정말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점 가까이 안 나오면은 너무 사실은 너무 기대치가 높았죠, 재수 때. 그리고 그때 수시로 아마 논술도 다 썼을 거야. 그리고 그 고려대학교 정책학과 OK전형을 똑같이 자소서를 써서 올렸어요. 똑같이 바보같이 똑같이 썼어. 바로 들어왔어 1차부터. 이제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6죠 제가 그때 엄마한테 미리 피처폰에서 아이폰 6로 번호를 바꿔달라 그랬어. 핸드폰을 사달라고 재수까지 했으니까 잘 될 줄 알고. 근데 그 아이폰 6가 개통해서 딱 열었는데 전화가 6통이 와 있는 거야. 다 그 친구한테, 이제 고대녀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바로 만나자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집이. 부랴부랴 만나서 노래방에서 놀았죠. 그 친구의 성적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몇 문제 더 많이 맞췄는데 그 친구도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논술을 다 같이 보러 다니게 됩니다. 둘 다 경영계열 썼나? 다 같이 보러 다녀 논술을. 결과는 논술 전 다 광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모두 합격합니다. 그녀는 논술 첫째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첫사랑은 서울대학, 둘째 친구는 연대, 고대녀는 고대, 그래서 김주영 선생님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3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1호 수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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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꿀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렇죠. 고대녀하고 선선선녀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친구가 역시나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고요. 또 인기 엄청 많았고, 셋 다 때 뭐 또 난리 나고 이렇게. 자유시간! 자유시간으로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왜 헤어졌냐? 삼수하니까 헤어지지. 삼수하니까. 그래서 역시나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다군에 원래 중앙대 경영을 썼어야 돼. 왜 그러냐면 중대 경영이 다군에 뺑뺑이가 많이 도는데 그 당시 제 성적이 수능이 워낙 물수능이다 보니까 중대 경영이 안정이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붙었었거든. 써도 되는데 아유 쫄려가지고 홍대 경영을 합격했는데 반액장학금이니까 전액장학금을 합격을 했는데 그걸 걸지 않고 생삼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생삼수 힘듭니다. 생삼수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생삼수를 하게 되고요. 16수능으로 1분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삼수를 하면 안 됐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삼수 때 거의 최고로 힘들었기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제가 양재대성에서 사귄 친구가 몇 명 없는데 유일하게 한 명 메이트를 구했어요. 남자애인데 결국 그 친구 삼수에서 신입대학교 세무학과를 갔어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삼수하면서 그 당시 사실 막 PC방도 가고 막 피파 온라인 이런 것도 했었어. 공부하기 너무 싫으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게임을 그 6월까지 했어요. 6월까지. 그리고 6월에 전 이제 담임선생님 전화 옵니다. 양재대성 담임선생님이 와라 우리 반으로. 우리 반에서 반장을 해라.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재로 갑니다. 삼수에서 독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독서실 다니고 인강을 엄청 들었어요. 대성마이맹을 되게 많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강도 풀코리 안 되고 부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학원들 다니고요. 제가 그리고 재수 때 10월 이때 카투사를 썼었어요. 그럼 그게 그 다음 연도 9월에 발표가 나요. 카투사가 붙은 거야. 근데 그 9평 때 삼수 9평 때 개잘 봤어요. 물론 쉬웠어요. 쉬웠는데 국어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이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렸다. 왜냐면 최고의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안고 가면 나는 괜찮겠다. 정시에도 쉬고 올만하겠다고 수시를 그때 학종을 안 씁니다. 차 오른 거야. 나 곧 뭐 서울대 사범대는 가겠는 걸 이포스로 수능을 봤는데 16수능 국어에서 또 이제 국어가 정말 떨리는 시험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어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9평보다 하나를 틀린 게 아니라 8개를 틀려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국어 트라우마가 생길 대로 생겼죠. 삼수 이후에 국어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때. 그러면서 수학은 1로 버텨줬는데 갑자기 또 영어에서 2가 떠버리네. 영어도 대성 마이맥 뭐 이명학 신텍스 몇 번 풀었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리얼군검 영어 이명학입니다. 띵학포스로 갔는데 2등급 떴고요. 사탐은 50-50을 받습니다. 베트남어도 50점이었어. 그럼 뭐해. 국어가 8개를 플렉스 해버리는데 3컷이 나와버려. 도합 10개 이렇게 틀려서 동국대 홍대인가? 동국대 경희대 홍대인가? 이렇게 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여러분들 정말 좀 약간 눈물에 진짜 젖을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게 제가 마크 말맨에도 얘기를 좀 꺼냈었었는데 카투사 합격해서는 좋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을 쓸 데가 없네? 수시 다 떨어지고 엄마랑 이제 둘이 집에 있는데 전화가 119에서 오는 거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삼성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 바로 쓰러졌죠. 엄마를 부축해서 택시 타고 이제 형도 알바 중에 부르고 이제 왔더니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후유증 기절을 잠깐 하셔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사실 좀 치료를 받고 있어요. 구체적인 병명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장 지금 아빠께서 가족들이 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어쩌면 이제 평생 뭔가 좀 직장 같은 게 이제 올스톱 되고 엄마도 전업주부였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실 좀 뭐가 있냐면 금수저 아니냐. 오수학종이면 이제 금수저 아니냐. 너 뭐 외대부고 나왔고 대성학원 다녔고 카투사 다녔고 이러면 이제 뭐 집단 자체가 사실 누가 봐도 좀 경제적 기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또 얘기는 못하겠어. 이런 건 얘기를 사실 직접적으로 못했어. 근데 그 삼수 최대 힘든 날 그때 이제 그런 연락이 왔었던 게 119에서 군대 가기 2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1일 날 제가 입대했어요. 근데 12월 초에 그 사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 정시를 그때 제일 친한 친구 두 명 있었다 했죠. 그때 한 명 여사친 그 친구한테 정시를 맡겨요. 왜냐면 내가 군대를 먼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 이제 삼성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좀 보고 치료 어떻게 받는지 보고 제가 그때 이제 군대를 안 가야 되나? 군대를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멘탈이 최악이었어. 제가 그때보다 힘든 적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삼수가. 카투사인 것도 기분이 사실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운이 좋은 그런 순간인 건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 되게 약골이고 사실은 몸이 사실은 엄청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근데 아빠는 너무 그 출장도 잘 이렇게 다녀오시고 늘 이제 좀 저랑 성격 반대 아주 무뚝뚝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아버지 애완 이런 걸 이제 다 결부내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밀려오는 거죠. 아 이렇게 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군대를 이제 안 가버리면 아빠가 더 힘들다. 일단 군대는 맞춰라. 그리고 카투사인데 여기서 미루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줘서 육군을 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더 나는 지켜보고 싶은데 아빠를 케어하지 못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훈련소 갑니다. 혼자 버스를 혼자 타고 논산에 도착해서 국수 이제 하나 먹고 혼자 이제 가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진짜. 아 논산 도착해서 다시 택시 타서 그 연병장 앞에까지 논산 훈련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랑 통화하고, 근데 여기서 정말 제 멘탈을 잡았던 친구가 뭐냐면, 가장 친한 남사친 기억나?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날 카투사를 쓴 거야. 그 카투사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12월에 똑같이 지원한 건데,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삼수할 때 이 친구랑 많이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날 지원을 하게 되네? 여기까지 운이 대박이야. 잡아봐. 둘 다 카투사를 지원했는데 둘 다 12월 달로 지원하고 둘 다 붙었어. 6대1을 뚫고. 그래서 그 친구를 연병장 앞에서 만난 거야. 그 친구 어머니가 막 갈비탕 사주시고 제가 그걸 먹고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했냐면, 연병장에 1600명 있습니다. 자, 체리얼! 부모님께 대하여! 경남 단결! 탁탁! 이거 딱 하고, 이제 난 부모님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거기 이제 많은 군중들 막 인사하고 막 울고 있는데, 내가 가장 슬픈데 울지 못한 거 알아? 이 연병장 안에서 내 물론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슬픈 사람 있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슬픈데 눈물은 그들이 흘리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군대 가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그들, 하지만 볼 수 없는 나. 그래서 그 이현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연병장 옆에 섰어요.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키더라고. 뭐 이렇게 부모님께 경례시키고 하다가 갑자기 카투사 열애! 딱 이러는 거야. 1600명 중 카투사 열애, 160명이 딱 열애됩니다. 육군이랑 훈련은 동일한 곳에서 봤는데 카투사만 좀 따로 뭉쳐놔. 그때 그 친구와 함께 오른쪽 끝으로 같이 전송력으로 달려갑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기 위해서.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군대는 주작이 힘들어. 그 160명 안에서 같은 생활관 쓰는 게 13명이야 훈련소에서. 줄을 딱 쓰는데 그때 붙어가지고 일렬로 타다닥 그때 딱 서요. 그리고 이제 차례차례 가. 거기서 이제 몸 아픈 사람 또 열애를 시켜. 그 친구들이 한 13명 또 열애가 돼. 1소대 1생활관으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1소대 2생활관으로 그 친구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가 군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나랑 그래서 생활관에서 이렇게 마주 봤어. 심지어 키도 비슷해가지고 57번 58번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가장 깨어있을 때 그 친구 없었으면 난 진짜 군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소식을 듣게 돼요. 동국대학교 경영이 붙었대. 근데 전액장학금 반액인가? 그렇게 또 받고 바로 군유학을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바로 군유학을 해주고 카투사 생활이 막 시작이 됩니다.